한글은 세계인의 문자체계가 될 수도 있다.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한국어 컨설턴트인 조지은 옥스퍼드 대 교수가 8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그는 최근 영국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막내, 동생 같은 한국어 단어와 소나타 같은 이모티콘도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 등재를 목표로 한류 단어 추천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옥스퍼드 대에서 언어학과 번역학 등을 가르치는 조 교수는 옥스퍼드 대 영어사전에 한류 단어를 매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기로 했고 별도로 K컬처 단어사전 발간도 협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교수는 영어 사용자들이 쓰는 한류 단어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졌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며 다른 언어권에서도 왜 한국어만 정기 업데이트하느냐고 이의를 제기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한국 대중문화 관련 단어가 소셜미디어 등에 많이 유통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세계인들이 한류 단어를 많이 사용하다 보면 한글이 세계인의 문자체계로 쓰일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며 한글은 로마자 알파벳보다 더 많은 소리를 표현할 수 있고 배우기도 쉽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의 뜻이 한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조 교수는 영국에서 한글은 쿨한 언어로 여겨진다며 20년 전에 영국에서 뜻도 모르면서 일본어가 쓰인 옷을 입고 다니면 유행에 앞서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제는 빅토리아 앤 엘버트 박물관 기념품 가게에서 한류라고 한글로 적힌 옷을 사간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한글의 우수함은 세계인의 새로운 문자체계로 쓸 수도 있다는 말까지 나오게 만들었는데 놀랍게도 디지털 시대에 한글은 더욱더 놀라운 가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난 5일 EBS 지식 채널에서는 한글이 세계 알파벳이라 불리는 이유에 대해서 방송했습니다. 미국의 언어학자인 로버트 램지는 한글은 세계 알파벳이라고 말했는데 그만큼 한글은 디지털에 최적화되어 있고 한글의 IT 기술 분야에서 앞서나가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된다고 했습니다. 이 방송에서 한중의 대학생이 톡으로 같은 문장을 완성할 때 속도에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실험 결과 중국어는 6초, 일본어는 5초, 한국어는 3초로 한국이 가장 빨랐습니다. 실제로 문자를 보낼 때 한글로 5초면 작성하는 문장도 일본어나 중국어로는 무려 7배나 8배나 걸린다는 연구 결과도 이를 입증했습니다. 이렇게 과학적인 원리를 가진 한글은 자판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의 음성정보 활용에도 탁월한 언어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으로 카카오톡이 뽑혔는데 이것은 IT 강국 한국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은 이유도 있지만 그 어떤 언어보다 한글이 작성하기 쉽고 디지털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채팅앱뿐만 아니라 소셜앱 등을 사용할 때도 큰 편리함을 주었습니다. 한국은 2019년 조사에서 전세계 스마트폰 보급률 1위를 달성하면서 성인 76%가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기성세대와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사용시간이 큰 차이가 났는데 Z세대라 불리는 18세에서 24세까지가 45세 이상보다 소셜앱에서 2배 가까이 시간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Z세대의 소셜앱 사용 패턴 역시 다른 나라와 차이점을 보였는데 소셜앱 내 한 세션당 소비한 시간이 1.8분에 불과해 일본 2.5분, 독일 1.9분, 영국 2분, 미국 2.2분의 Z세대 중 가장 짧은 시간을 체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Z세대는 소셜앱을 많이 사용하지만 성격이 급해서 오래 머무르지 않고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습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45세 이상의 한국인들은 소셜앱을 사용하는 시간이 적다고 조사되었습니다. 데이터 AI가 한국,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 주요 5개국의 세대별 월간 활성 사용자 기준 상위 10개 소셜앱의 사용시간과 세션 수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Z세대는 월 평균 8시간을 소셜앱에 사용하면서 월 4.5시간을 사용한 기성세대 대비 2배 수준의 사용시간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한국의 기성세대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는 것으로 조사된 것입니다. 지난 2021년 국내에서 세대별 유튜브 이용을 조사한 결과 50대 이상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앱 리테일 분석 서비스 YZ 리테일이 지난해 1월 유튜브 앱의 사용자 사용시간을 발표했는데 여기서 50대 이상이 사용자 수도 가장 많았고 사용시간도 제일 길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기성세대는 다른 나라보다 유튜브 등 SNS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나 여기에 최근 문제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와 달리 기성세대들도 유튜브를 통해서 뉴스나 정보를 습득하고 있는데 유튜브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나 뉴스, 심지어 조작된 가짜 뉴스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는 Z세대는 더 정확하고 빠르게 정보를 습득할 기회가 필요하고 기성세대는 유튜브를 통한 가짜 정보를 판별해야 하는 앱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국내에서 개발된
헤드라이트라는 앱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헤드라이트는 뉴스 추천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사용자 관심에 최적화된 헤드라인을 제공하는 앱입니다. 또한 여러 뉴스를 선호도에 따라 빠르게 만나고 즐겁게 소비할 수 있도록 도모하는 새로운 형식의 AI 서비스입니다. 뉴스를 3개까지 읽고 나면 점점 더 정교한 맞춤 추천 페이지가 뜨기 시작하는 것이 핵심으로 사용자와 미디어의 상호 윈윈 효과를 견인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먼저 사용자는 관심도 높은 뉴스를 우선 구독하여 정보 탐색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형태의 뉴스 소비 패턴을 추천 피드 서비스로 선별하여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용자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런 계획이 론칭 이래 월간 활성 사용자 수 12만 명, 누적 이용자 수 55만 명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앱에는 기성 언론들의 기사와 정보가 담기면서 그 중에서도 우수 콘텐츠를 가장 관심 있는 이용자에게 빠르게 제공해줍니다. 이는 가짜뉴스 문제를 해결하고 높은 퀄리티의 뉴스를 전달해주면서 이용자에게 좀 더 정확하고 객관적이면서도 자신이 관심 있는 정보를 확인하게 해줍니다. 빨리빨리 레치는 한국인의 특성상 가장 빠르고 정확하면서도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확인하고자 하는데, 이 앱은 그런 한국인의 특성과 요구에 걸맞는 도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현재 헤드라이트는 이용자 평균 월 2시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며 더 많은 미디어들에게는 구독자에게 더 잘 도달할 수 있는 창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앱을 제작한 빅펄 관계자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뉴스 카테고리 앱 가운데 인기순위 1위를 기록하는 등 수요층이 두텁게 형성되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정보유통 혁신을 위해 연구개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헤드라이트와 같은 앱은 기성세대들에게는 가짜뉴스를 판명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고, Z세대들에게는 빠른 시간 내 자신들에게 맞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헤드라이트는 기사 3개만 보면 한국인의 빠른 특성에 맞추어 위에서부터 뉴스 20개씩 가장 관심 있어야 할 같은 뉴스에 보라색 맞춤 추천 배지를 붙여주고, 그에 나온 뉴스들도 이용자분이 높은 확률로 관심 있을 것이라고 인공지능이 판단하여 노출해줍니다. 성격이 급한 Z세대에게는 알림 기능을 통해 핫한 뉴스를 받아볼 수 있는 기능과 언론사 구독을 통해 보고 싶은 언론사만 볼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또한 맞춤 정보를 기반으로 인기 기사와 함께 뉴스가 추천되는 시스템으로 계속해서 업데이트되는 새로운 뉴스를 다양하게 접할 수 있습니다. 헤드라이트는 세계 인터넷 표준에 인공지능 자연어 분석 기술을 우수하게 적용한 학계인 UGNLP에서 다양성을 반영한 추천 엔진으로 발표를 할 정도로 한국 인공지능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한국에서 만든 많은 앱들은 전 세계에서도 훌륭하다고 인정받고 있으며, 한국인들은 이런 앱을 통해서 더 똑똑한 지식 습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도 한국 앱을 통해서 소통하며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외치는 한국인의 특성은 한국을 최강 IT 강국으로 만들었고, 또한 가장 과학적인 문자 한글을 통해 한국인들은 가장 효율적이고 빠르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더욱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얻으며 디지털 시대의 전 세계 앞에 더욱 우뚝 서 가고 있습니다. 이상 쓸망이었습니다.